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쿼드 콜텍스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면서 내장된 기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쿼드 콜텍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사용법을 선사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복잡한 시그널 경로도 매우 손쉽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인들이 가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그리드입니다. 네. 가상의 릭을 만들기 위해 블록을 추가하는 화면을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리드는 8개의 가상 장비들을 블록화시켜 공간을 배치할 수 있도록 4개의 행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첫 번째 줄에 장비를 넣을 거고요. 장비 블록들을 넣을 거고 지금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로 사운드를 듣고 있기 때문에 스플릿을 해서 아웃 3, 4번 네, 저희가 사운드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1, 2번 아웃을 이용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상의 모든 항목들은 제스처, 로터리 스위치, 고유 명령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오른쪽 상단을 터치해서 메인 메뉴에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상단부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IO 세팅 설정 화면으로 진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풋 1번을 여기 이용을 해서 레벨이라든지 임피던스를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 건 다 활성화가 돼 있는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 스위치를 다이얼처럼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긱뷰를 보려면 화면 하단에서 위로 스와이프를 하면 긱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그리드 상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터치를 하면 이렇게 옆에 가상장치 블록을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딜레이를 빼고 리버브를 옆으로 옮기고 여기다가 딜레이를 하나를 디지털 딜레이를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딜레이를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믹스 값이나 피드백 값 톤 등을 풋스위치 다이얼을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파라미터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죠? 자, 딜레이기 때문에 탭템포를 네. 좋습니다.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버브를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블록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그리드의 다른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시그널 순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를 하나 넣어볼게요. 기타에서 보니까 808이 있더라고요. 그린 808 얘를 공간기 앞단으로 갖다 줘야 되겠죠? 네. 그 상태고 리버브를 뒷단에다가 그 저기 딜레이 피드 좀 줄일까요? 그럴까요? 피드백 좀 피드백을 줄이고 네. 좋습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오. 와우. 상태에서 1번과 2번 행에서 3번과 4번 행으로 블록을 이동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되고 이 블록을 삭제를 하려면 역시나 길게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에다가 갖다 버리면 되게 심플하네요.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드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플리터 믹서 경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블록을 세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스플리터 믹서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역시나 1, 2 및 3, 4행에서 블록을 이동을 하면 블록 계열이 복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펙터 블록을 거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가고 있고
끝부분에서 스플리터 돼가지고 저희가 모니터 스피커로 연결한 모습이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프리셋을 알아볼 텐데요. 프리셋을 사용하면 장치 블록을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정한 릭 신호 체인을 만들고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쿼드 콜텍스 프리셋은 8개 프리셋에 32개 뱅크 총 256개를 포함하는 샌리스트로 구성이 되고요. 샌리스트는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에는 8개의 장치 블록 공간으로 구성된 4개의 행이 있고요. 화면의 거의 모든 항목은 제스처, 로터리, 액추에이터 또는 전용 명령어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가상 릭을 만들고요. 아날로그 방식과 동일하게 시그널 체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블록을 추가한 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블록을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앰프와 캐비넷을 먼저 추가하고 이후에 앞뒤쪽으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도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배열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드에 블록을 추가한 후 블록을 탭하면 역시나 이렇게 메뉴가 열립니다. 메뉴가 열렸을 때 풀 스위치 이렇게 불빛이 켜지고요. 할당된 블록에 로터리 컨트롤 스위치가 함께 동작을 합니다. 역시나 이렇게요. 네.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그래서 게임과 같은 파라미터는 풀 스위치를 회전시키거나 화면상의 터치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톤 좀 낮춰볼까요? 네. 톤 낮추고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저희가 오버드라이브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네. 정말 손쉽게 바뀌죠? 네. 자. 오버드라이브를 디스토션이죠. 디스토션을 앰프와 캐비넷 뒤로 위치시켜 볼게요. 이러면 아무래도 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즉각적으로 네. 변경을 하지만 뭐 원하는 톤이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프리셋에 저장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금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탈릭체, 기울임꼴, 그리고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기존의 사전 설정을 즉시 덮어 씌우려면 오른쪽 상단에 요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세이브가 되고요. 아니면 메인 메뉴를 사용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하죠.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프리셋과 스톰프 모드 바꿀 수가 있고요. 스톰프 모드는 뭐냐면 각 블록마다 스위치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앰프를 끄고 싶다 그러면 꺼지고요. 그리고 보면은 캐비닛, 네, 리버브, 딜레이 요거를 순서대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리버브가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리버브, 딜레이 그리고 앰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버드라이브가 네, 켜지고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셋 모드로 가게 되면 바꿀 때마다 자기가 저장해 놓은 프리셋이 불러와지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1번으로 가고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프리셋 모드에서는 풀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리셋이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는 지금 그리드 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웃풋 1, 2번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만 사운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리드 라인을 꼭 눌러주시고 스플릿을 추가하게 되면 아웃 3, 4로 변경을 해주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저희가 듣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로 양쪽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네. 원하는 위치에 Save As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네. 자신이 원하는 프리셋을 쉽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직관적이고 생긴 게 무시무시해서 그렇지 굉장히 직관적으로 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그 제가 프랙탈도 굉장히 오래 썼었고요. 캠퍼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사용했던 어떠한 멀티 이펙터보다 굉장히 사용이 편리한 정말 플로어형 모델이 아닌가. 정말 이거는 사운드도 혁신이지만 이 조작에서 오는 이 친밀도와 이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쿼드 콜텍스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쿼드 콜텍스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펙터와 앰프 시뮬 프리셋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러드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